그때 너의 사랑과 지금 나의 사랑, 그때 나의 고민과 지금 너의 고민,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함께 듣는다면 히어 히어 너와 나의 플레이리스트 We are going to 네, 혹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 준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작년 여름에 유럽에 있었던 솜돌이입니다. 유럽 어디? 저는 독일이랑 영국이랑 체코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유럽에 있을 꿀차입니다. 제일 부럽다. 어디 어디가요? 저는 영국이랑 독일이랑 좀 동유럽 쪽 돌아다니다 보려고요. 동유럽 쪽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갔던 거를 옛날이지만 얘기하는 건, 오늘은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 테마가 We are going to라는 주제로 대학생 청춘들이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또 저희 학교 특성상 해외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해외의 어떤 이방인으로서 그 타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들 속에 깃든 음악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또 궁금한 마음에 이런 테마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프랑스에 깃든 사연입니다. 프랑스의 시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15분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야 대형마트가 나오고, 그곳을 오가는 길이면 가끔씩 양떼들이 지나가 차를 멈추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굉장히 목가적이죠 지금. 아침에는 옆집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귀엽까지 찾아와서 잠을 깨우고, 바로 1층에서는 카네 코르소 종인 검은색의 큰 개가 빨리 내려와 아침밥을 먹고 자기 밥도 챙겨주라며 낑낑대곤 했습니다. 와, 동화 같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항상 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거르곤 했었는데, 이곳에 프랑스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이제는 오히려 먼저 우유에 초콜릿 가루를 타고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잘라 토스트 기계에 넣고 빵이 그을리는 냄새를 1층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TV를 켜서 음악 방송을 틀어놓고 식탁에 버터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복숭아 잼과 포도 잼을 놓았습니다. 부드럽게 버터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칼은 새로운 절단면을 버터 끝자락에 남기고 그을어진 빵 위에 투박하게 버터를 발랐습니다. 묘사가 아주. 아침이면 항상 신나는 노래가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슬프게 몰아치는 듯한 피아노가 30초가량 흐르더니 프랑스어도 아닌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1층의 멜로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게 1층을 채웠던 빵 냄새는 사라지고 슬프게 몰아치는 듯한 피아노가 30초가량 흐르더니 프랑스어도 아닌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언어로 1층의 멜로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1층에 울려 퍼진 음악, 코르시카.
패트릭 퓨리와 패트릭 브루엘의 코르시카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사연에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프랑스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글로 잘 표현해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파리 도시의 모습이면 또 이거는 또 색다른 것 같아요. 뭔가 토스트가 먹고 싶어지는 네, 먹고 싶어지는 그런.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국가로 가보고 싶었는데 또 프랑스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네. 예. 이번 사연은 제 사연인데요. 이분도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거를 회상하시면서 이 사연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프랑스의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카페나 길을 지나다니며 지겹도록 들었는데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가사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자가 이별한 뒤에 전 남자친구를 저주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가사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이 듣고 있으면 프랑스 교환학생 때 친구들과 날씨 좋은 날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나서 기쁠 때 들으면 그때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루안의 아비뉴어. 미래라는 뜻이래요. 루안의 아비뉴어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기쁠 때 주로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프랑스에서 이제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행 갔을 때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플레이리스트에서 노래를 고를 때 되게 신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면이 노래로 기억이 될 거니까 과연 이거를 어떤 노래에 심어 놓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유럽 가시는 꿀차 씨, 어떤 노래를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저는 유럽에 노래를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공연도 몇 개 예약을 했는데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라인업에 나오는 아티스트들 음악을 좀 담아서 돌아다니면서 듣다가 라이브 무대를 볼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아티스트들의. 제가 독일에서 하는 공연에서는 디스클로저라는 뮤지션이 UK 뮤지션이거든요. 영국 뮤지션인데 요새 또 잘 나가고 해서 최근에 작년인가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디스클로저. 네, 이번에 한국에도 와요. 지산에도 내한으로 활발하게 월드 투어를 다니고 있는 뮤지션인데 노래가 좀 전자음악이긴 하지만 좀 대중적 팝스러운 음악들이 좀 많아서 아마 다가가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꿀차가 추천하는 디스클로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국가로 가볼까요? 제가 가져온 사료는 좀 특별한 곳인데요. 모로코라는 곳으로 여행을. 프랑스에도 가까운 곳이네요. 그러네요. 다 네. 거기서 거기네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간 모로코의 사막에서 별을 보며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무 빛도 없는 사구에 양탄자를 깔고 누워 원 없이 은하수를 보았습니다. 좋겠다.
이 노래의 앨범 커버처럼 먼지 같은 별들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아무 생각도 못한 채 하염없이 별을 보던 밤, 항상 막연히 꿈꿔왔던 걸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좋아하는 밴드의 천체사진. 몸부림친다.